자,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은 지난 주말로 끝났지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 이태원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정은 기자, 앞서 야구 중계 보니까 인천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던데 이태원 쪽에는 어땠습니까? 네, 이곳은 오후 4시 반쯤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더니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추모의 뜻을 담은 글과 그림, 그리고 과자 상자 같은 것들이 비에 젖을까봐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형 비닐로 추모 공간 전체를 감싸놓은 상태입니다. 일찌감치 전해진 비 예보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비를 피하기 어려운 역출구 기둥이나 계단 같은 곳에 붙은 메모지들은 하나씩 떼어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땡겨요, 땡겨. 손이 모자랄 것 같아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이게 다 종이도 젖고 이 국화도 시들리니까 이거 최대한 오래 보존을 하고 싶어갖고 안타깝잖아요. 자, 오늘이 이제 사고 열흘째인데 매일 그곳 이태원역에 와서 추모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참사 이후 일주일이 더 넘었지만 이제라도 와서 더 늦기 전에 추모의 뜻을 더하겠다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오늘이 쉬는 날이라 이곳을 처음 찾은 분이 있는가 하면 매일 습관처럼 이곳을 찾아온다는 외국인 생존자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쉬는 날이라서 이제 꼭 와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시간이라서 물론 애도 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아직까지 추모를 하고 싶어 하는 것. What makes me come here every day? I don't know. Just to pay my respect to the victims from one point and another point, I don't know, maybe somehow. Maybe I feel it would make me feel better somehow too, because I still don't feel good about all this. 그리고 현장 앞에서 하염 없이 운 한 시민은 it's trauma, 친한 you know? 친구의 장례를 마친 뒤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에서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